안녕하세요, 독일 가시입니다. 10월이 되고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. 이번 여름 폭염과 장마 때에 조금 상태가 안 좋아졌던 식물들도 이렇게 날씨가 서늘해지니까 다시 기운을 되찾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라늄 소식을 조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제라늄을 좋아하긴 하는데 정말 못 키우거든요. 진천 온실에도 갖다 놨다가 거기서도 실패하고 베란다에서도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이제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케어가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제라늄들의 손을 한번 대보려고 합니다. 일단 메인이 될 애들은 요것들이에요.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키우는 그런 제라늄들인데 제가 욕심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. 요 개체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가 같은 거거든요. 웨스트데일 애플 블라썸이라는 제라늄인데 이렇게 펜시 잎을 가지고 있고 꽃도 로즈형으로, 그러니까 장미처럼 피는 그런 품종이에요. 그래서 제가 잎도 예쁘고 꽃도 예쁘다 보니까 요거를 키우고 있는데 정말 까탈스러운 것 같아요. 아, 이거를 작년에 샀다가 거의 죽여먹을 뻔한 거를 지금 이제 좀 가을이 되니까 살짝 살아나고 있어서 오늘 요거 분갈이 해줄 거고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험 개체로 이걸 파는 곳이 한 군데 있어서 여름 막바지에 한번 사봤는데 굉장히 건강했는데 집에 와서 또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. 특히 여기는 이렇게 무릎병도 살짝 온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요것도 한번 케어를 해보고, 그 다음에 요거는 구독자님께서 선물을 해주신 노엘고라는 품종이에요. 살짝 얘는 이 웨스트데일 애플 블라썸에 비해서는 조금은 수월한 것 같아서 요것들 위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요것들은 제가 키우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애들인데 한 가지 잘 되는 제라늄이 있어요. 이 제라늄의 이름은 빌드베른 로즈라는 제라늄이에요. 이렇게 잎이 조금 어둡고 말발굽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서 굉장히 예쁜데요. 빨간색 꽃꽃을 피워준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꽃을 보지 못했어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 첫 제라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그만한 삼목묘를 선물 받은 거예요. 오래된 블로그 이웃님께서 조그만한 삼목묘를 선물해 주셨는데 이렇게 한 4년 키우니까 생장점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키만 이렇게 쭉 키웠어요. 그러다 보니까 꽃을 좀 못 피운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품종의 경우에는 원래도 꽃을 보기가 조금은 힘든 품종이라고 해요. 얘 같은 경우에는 또 품종 특성 자체가 줄기가 쭉쭉 뻗어 올라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외목대로 키우기 굉장히 좋은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. 역시 분갈이가 조금 필요합니다. 한 1년 넘게 분갈이를 못 해줬기 때문에 흙 안에 양분이 사라졌을 거예요. 그리고 지금 목대에 보시면 이렇게 새끼 가지들이 많이 보이는데 제가 요거를 좀 방치를 했었어요. 봄에 너무 관리를 안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작게 나온 새순들이 가지가 엄청 길어진 애들이 있었거든요. 그거를 한 달 반 전쯤에 버리기가 조금 아까워서 물꽂이를 해뒀거든요. 이렇게 가지 두 개를 잘라서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. 생장점도 다 살아있고 키도 한 40cm, 50cm 되길래 이걸 버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혹시 물꽂이가 될까 싶어서 물에 담가놨는데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요 앞에 거는 뿌리가 좀 많이 나왔고 이 밑에 있는 애는 이제 뿌리가 돋아나기 시작을 했어요. 제라늄 같은 경우에도 물꽂이가 굉장히 잘 된다고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큰 개체도 뿌리를 내릴까라는 좀 의문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큰 개체들도 한 방에 물꽂이에 성공했습니다. 요 정도면 거의 대품의 외목대 제라늄으로 바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얘도 한번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분갈이를 위해서 거실로 제라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라늄을 그렇게 잘 키우는 편이 아닌 게 아니라 아예 못 키우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좀 따라 해본다 생각하지는 마시고 저 사람은 어떻게 키우나, 이게 정말 살아날까? 라는 그냥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어요. 일단은 제가 해볼 거는 가지치기를 조금 해줄 거예요. 저는 원래 식물을 조금 크게 키우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막 크게 키우는 거를 조금은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어느 정도 키울 줄 알아야 그 크게 키우는 것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뭐 이런 작은 것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큰 걸 키우는 건 조금 욕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조금 작게나마 키워보는 걸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웨스트데일 애플 블라썸
보험 개체로 샀던 거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라늄 고수님들은 이렇게 가위 소독 같은 것도 안 하시고도 잘 이렇게 상처 없이 무릎병 없이 잘 키우시는데 저는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콜솜으로 가위를 조금 잘라 주었습니다. 지금 불안한 거는 여기에요. 여기에 이렇게 살짝 무릎병이 왔는데 여기까지는 콩콩하고 여기부터는 좀 딱딱하긴 해요. 또 색깔도 이 마디까지는 약간 검은죽죽한데 여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안에도 살짝 무릎병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고민인 거는 여기도 눌러있어요. 여기도 한번 잘라볼게요. 망한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미 이 밑에까지도 다 무릎병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.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계획을 변경을 해서 이 윗부분이라도 조금 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미 이 무릎병을 자른 이 가위에는 무릎병이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새로운 알콜솜을 가져와서 한 번 더 소독하고 윗부분이라도 좀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행인 것은 제가 제라늄 삽목은 생각보다 성공률이 높거든요. 근데 이렇게 잘 키우지를 못해서 그렇지 요거는 삽목을 해서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다행히 무릎병이 없이 깨끗해 보이는데요. 요 정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단면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려야 좋아요.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위로 자르다 보니까 살짝 진리게 졌잖아요. 요거를 칼로 싹 자르면 훨씬 유리합니다. 하는 김에 칼도 소독을 해서 조금 예쁘게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. 근데 뭐가 이렇게 묻어서 좀 지저분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삽수를 두고 아주 샥 자르면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 상처 없이 단면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. 이 상태로 지금 바로 흙에 꽂으면 여기가 또 물이 들어가서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 5-6시간 정도 그늘에서 말렸다가 심어주도록 할게요. 위에 있던 작은 잎은 한번 잘라봤는데 여기에도 이미 무릎병이 조금 침투해서 약간 검은죽죽합니다. 요거는 그냥 포기를 하도록 할게요. 이제 남은 두 개체도 가지를 조금 쳐줄 거예요. 이 위에 부분을 그냥 다 없애서 쪼꼬미 형태로 다시 만들어서 키워야 될 것 같아요. 요것은 사실 삽목해도 되긴 하지만 삽목 개체가 또 너무 많아져도 문제가 있고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요거는 포기를 할게요. 이 노엘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은 이 펜시 제라늄에 비해서 수월하기 때문에 한 요거 두 개 정도만 남기고 이 부분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흙을 다 털고 새로운 화분에 새로운 흙을 이용해서 분갈이를 해주도록 할 건데요. 이렇게 슬릿분에 키워도 좋지만 이것도 저한테는 조금 큰 것 같아요. 어차피 덩치가 조금 작아졌으니까 이렇게 조금 더 작은 화분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. 뿌리가 어느 정도 있을지 너무 불안합니다. 지금 살짝 흔들리는 것 보니까 거의 다 썩고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여름에 물러서 그래요. 봄에 이렇게 분갈이 해줬을 때 뿌리를 잘 내렸는데 이렇게 여름에 물러가면서 겉에 있는 뿌리들이 다 알아서 떨어져 나가고 있죠. 요 안에 있는 요 애들로만 한번 다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뿌리를 좀 더 잘 털어주기 위해서 제가 요것도 하나 샀거든요. 요 갈고리고 이 끝에는 또 핀셋이 달려있어요. 이걸 어디서 구했냐고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인터넷에다가 핀셋 갈고리 이렇게 치면 몇 군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생각보다 크기도 커서 집에 있는 식물들 이렇게 뿌리 정리하기엔 굉장히 좋아요. 이렇게 거의 다 뿌리가 없어져서 이게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살살살 긁어서 새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. 정말 그나마 조금 굵은 뿌리가 있긴 한데 이건 진짜 살아나는 게 기적일 것 같기도 해요. 일단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소독한 가위를 가지고 한 여기쯤 잘라서 이 정도로만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
왠지 이 노엘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은 많이 들어차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히 이렇게 화분 모양 그대로 잘 뽑혀져 나왔어요. 근데 얘도 이제 흙을 좀 털어주고 새로운 흙을 채워주면 좋으니까 이렇게 갈고리를 이용해서 아랫부분부터 좀 살살살 털어서 묵은 뿌리는 좀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. 화분 모양 그대로 뽑히긴 했는데 아주 이렇게 살살만 갈고리를 가져다 대도 뿌리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얘도 뭔가 뿌리가 좀 상처를 입어서 다 좀 상한 것 같습니다. 얘도 최대한 떨어지는 애들은 살살살 긁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좀 불안하긴 합니다. 제 구독자님들 중에 제라늄 고수님들도 많으신데 이거 살아날 수 있을지 한번 코멘트 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. 그런데 러시아라든지 이렇게 제라늄이 요즘에 또 수입도 들어오거든요. 그때는 이렇게 뿌리 다 털어서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도 살아나는 거 보면 이제는 날씨도 선선해졌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계속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빌드베른 로즈는 키가 너무 커서 한번 재볼게요. 이렇게 흙 표면에서부터 이렇게 위에까지 보면 114cm 정도 자라 있습니다. 곧 120cm 정도 될 것 같은데요. 이것도 새 흙으로 갈아주도록 할게요. 근데 이상하게 이 빌드베른 로즈는 잘 커가지고 큰 걱정은 없어요. 제가 유일하게 잘 키우는 제라늄입니다. 얘도 근데 뿌리가 좀 아랫부분은 뚝뚝 끊어졌어요. 지지대는 그대로 그냥 두고 겉에 있는 흙 정도, 얘도 떨어지는 뿌리 정도만 살살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라늄들이 이상하게 여름이 지나면 특히 아랫부분 뿌리가 많이 상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방금 든 생각은 이 제라늄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조금 자주라는 거는 봄에 이제 한번 분갈이 해주고 이렇게 여름 잘 지나고 나서 가을에도 이렇게 한 번씩 해주는 그런 좀 부지런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많은 고수님들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는 봄에는 여름을 대비해서 조금 물빠짐이 더 잘 되게 이렇게 흙배합을 조금 신경을 쓰고 가을에 분갈이 할 때는 어차피 겨울에는 이제 춥잖아요. 그리고 이듬해 봄 될 때까지는 그렇게 막 무름병이 오지 않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조금은 비옥한 그런 느낌으로 흙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도 그 방법을 오늘 조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너무 많이는 안 하고 딱 요 정도 다듬어 주고 끝낼게요. 빌드베른 로즈의 덩치가 너무 많이 크다 보니까 사실 이 슬립분에 그대로 심어주려고 했는데요. 이렇게 얘도 토분으로 한번 이동을 시켜줄게요. 덩치에 비해서 화분이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심고 났을 때 혹시라도 쓰러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 슬립분보다는 여기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여기다가 심어보도록 할게요. 오늘 사용할 흙배합입니다. 저는 원예용 상토 70% 정도를 이렇게 배합을 할 거고요. 그 밖에 산야초, 물빠짐이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그런 식재를 10%, 그 다음에 진주암을 이렇게 고온에서 압축 팽창시킨 이게 펄라이트예요. 이것도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이 펄라이트를 10%, 그 다음에 지렁이 분변토를 10% 정도 넣어줄 거예요. 이제는 가을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비옥한 조금 물빠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. 너무 입자가 곱기 때문에. 그런데 여기는 양분도 많이 있고 미생물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배합을 해준 다음에 이거는 훈탄이라는 거예요. 이게 이제 흙에 좀 살균을 도와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또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이 흙 자체를 알칼리성으로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 식물이 조금 자라는데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는 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심어줄 모든 애들을 했을 때 아빠 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이렇게 배합을 했습니다. 요거를 이제 잘 섞어서 심어줄 건데 물빠짐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. 우선 토분을 사용할 거니까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무르거나 과습으로 뭐 뿌리가 상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누가 봐도 물빠짐이 정말 좋게끔 잘 배합이 됐죠. 토분에다가 흙을 조금 깔아준 다음에 이 대왕 빌드베른 로즈의 뿌리를 살짝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존의 지지대를 그대로 둔 다음에 이렇게 살짝 위치를 잡아줄게요. 딱 가운데 오고 흙을 채우면 딱 좋을 높이가 되었습니다.
화분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작아서 여기서 뿌리를 어느 정도 받은 다음에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뿌리가 많이 찰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조금 더 큰 토분으로 옮겨주면 딱 될 것 같아요. 생각했던 것보다 막 흔들리거나 옆으로 쓰러지거나 하지 않아요.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. 요건 이렇게 완성을 했고 다시 쪼꼬미가 된 요 애들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얘네 같은 경우에는 더 조그만 토분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. 일단 내년 봄까지 잘 키웠다가 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여름 대비하는 그런 분갈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려울 거 없이 이렇게 흙을 살짝 넣고 손으로 다지지 않고 저는 이렇게 화분을 톡톡톡 쳐가지고 이 뿌리 사이사이에 이런 흙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흙도 너무 많이 넣지도 않고 이렇게 아랫부분이 혹시 무를까 봐서 흙을 많이 덮지도 않았어요. 딱 기존 흙이 있던 그 높이까지만 이렇게 심어주었습니다. 자, 이렇게 두 개체도 화분에 심어줬는데요.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여기 아까 잘랐잖아요. 물 줄 때 여기에 또 물이 닿으면 또 세균이 들어가서 썩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 줄 때 이렇게 흙에다가만 주도록 이제 조심해서 물을 줄게요. 물은 나중에 한 방에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드디어 대왕 삽수 물꽂이 한 거를 심어줄 거예요. 이렇게 두 개를 아까 보여드렸는데 하나는 이렇게 뿌리가 많고 얘는 이제 좀 뿌리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. 키가 훨씬 더 컸던 애가 뿌리가 적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흙에 심어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불안하니까 물꽂이를 더해서 뿌리를 더 받아내도록 할게요. 이 옆에 있는 꼽사리 있는 애는 금전수예요. 요것도 제가 분갈을 해주다가 이렇게 촉들이 좀 떨어진 것들이 있었는데 얘도 같이 화병에다 담아놓는데 이렇게 막 뿌리가 나고 애기 알뿌리들도 생긴 것 같아요. 근데 이 금전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렇게 물꽂이를 했을 때 성장이 느리기 때문에 이런 번식 방법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. 얘도 뿌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작은 토분에다가 심어줄게요. 조금 긴 뿌리가 있으니까 이런 뿌리들 심으실 때 이렇게 뿌리가 흙에 닿으면 이렇게 놓고 이거를 살살살살 이렇게 돌리는 느낌으로 해서 하시면 쉽게 뿌리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. 중간에 잘 오도록 이렇게 위치를 좀 시키고 남는 공간에 흙을 좀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화분 옆을 쳐서 흙을 다져주고요. 얘도 심고 나면 좀 흔들흔들하고 쓰러질 줄 알았는데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지지대를 하나 세워주면 조금 더 안정감이 있겠죠. 딱 중간에 오도록 이렇게 지지대를 해준 다음에 원형 벨크로로 아래에 그리고 위에도 하나 이렇게 붙여주면 딱 좋아요. 그래도 이렇게 미뤄왔던 가지치기와 분갈이 해주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물을 주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지치기 한 상처 부위에 물이 닿지 않도록 이렇게 흙에만 흠뻑 물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시즌에는 진짜 제라늄을 이렇게 심어 놓기만 하고 신경을 좀 안 써주는 게 아니라 조금 신경을 써가면서 우리가 또 찼을 때도 바로바로 분갈이 해주고 관리를 해가면서 관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구름병에서 구해낸 요 작은 삽수도 제가 한 5시간 뒤에 흙에 심어서 좀 잘 케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가을맞이 제라늄 케어를 한번 해줬는데요. 좀 부끄럽습니다. 이거를 잘 키워야 되는데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한번 키워볼게요. 그리고 저 혼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제라늄 잘 키우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제가 한 것 중에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거나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. 그걸 활용해서 더 예쁘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뿅.